세상 모든 아빠들과 딸들의 이야기 아빠하고 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우리 꺾기 인간 문화재 미스트롯 3 선 딸 대표 배현 씨. 반갑습니다. 배현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 아빠하고 나하고 나가고 난 이후로는 더 많이 알아봐 주셔서 뭐 휴게소나 뭐 어디 가든 다 아빠 잘 계시냐고 그래서 많이 더 인기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 잘 됐어요. 정광 선생님은 우리 아연 씨 혹시 본 기억 있으세요? 실물은 처음이고요. 네. 오디션 할 때는 뭐 저는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요. 백일섭 선생님 완전 광팬인데. 나도, 저도 뭐 1편, 2편, 3편 다 봤는데. 아, 하긴 지난 영상에 트로트 프로그램 많이 보셨었죠? 아,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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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아연 씨는 굉장히 말랐잖아.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고음이 나오는 거 보면. 고음할 때 보면 난. 그 가는 몸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이거의 절반만 아들 칭찬 좀 해주세요. 요즘 우리 아연 씨 얘기하는 거 절반만. 그러니까. 나오실 때마다. 칭찬해줄 게 있으면 하죠. 이거 편지. 이거 편지. 자,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집은 꽤 오래 갈 것 같더라고. 오래 보셨잖아. 맞아, 맞아. 근데 또 의외로, 네. 의외로 또 항상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골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골이 깊어서. 골이 깊었던 적이 있으신 분이 한 말이라,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지? 덕분에 저희는 또 오래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아, 그러네 또. 예. 아이, 큰일이네. 다리가 좀 딱딱해졌네. 어, 봐봐봐. 응? 응. 힘 안 준 건데? 어디가, 엄마. 아, 이 정도면. 힘 줘봐, 아빠. 힘 줘봐. 서로 멀찌감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아드님하고는? 아주 안 친한 편이죠. 아들은 뭐 신인 배우죠. 뭐 아직까지 부각되질 못하니까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따라오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게 좀 못마땅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준 거니까 잘 회복이 쉽게 안 되더라고. 뭐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강압적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저한테는 무서운 존재였고. 그 저번에 내가 오메가3 그때 얘기한 적 있잖아. 아우, 그거 그때 찾아봤지? 아직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오리무중이야 진짜. 어디로 갔나? 안 먹었는데. 아, 혹시 너 오메가3라는 거 아니야? 여기 밥을 봐도 되지? 다시 봐도 긴장되네요. 너무 기분 나빠. 나 아니 영화 보고 있는데 노크도 안 하고 그냥 슥 해가지고. 노크했어. 아빠 이게 무슨 노크야? 상대방이 리액션을 안 하는데. 그러면 딸 방에도 그렇게 들어가요? 반응이 없으니까 들어간 거지. 아니 딸 방은. 아. 어렵다. 야. 좀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상처받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연을 하면 야, 거기 이마에 그 씬에서 그게 맞아? 뭐 너 나이에 너보다 더 잘생기고 너보다 연기 잘하는 애들 세고 세는데 지금 네가 뭐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니까 그래,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 뭐라 그럴까, 열심히 안 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말하자면. 사실은 쟤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아빠만 아는 거지. 나는 알지, 가족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빠가 원하는 레벨까지 끌어올리려고 얘를 계속. 아이고. 왜 그렇지.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했고. 이런 분위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아이고. 어우, 이게 맞네, 형님.
어, 같이 있구나. 사실상 혼자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어? 어디 가셨지? 아내가 지금 괌에 아는 분하고 같이 여행을 가서 괌까지 가셨구나. 어떡해. 오늘 아들하고만 있었어요. 어? 어떡해. 아드님이랑 단둘이만 집에 계셔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그... 오늘이 처음이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도시락을 시켜 드시는 건가? 그렇죠, 도시락 같죠? 딱 뭐 용기 자체가. 도시락이요? 도시락입니다. 네. 네. 아내가 이제 출타 중이니까 그 촬영장 갔다가 거기서 어제 먹으라고 준 건데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챙 어저께 챙겨왔던 거죠. 어. 치킨 마요 아닌가? 어, 맞아. 그죠? 예상은 했지만 뭐 너도 밥 먹어야지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시네요. 각자 도생. 밥 먹어야 된다. 어? 마주치는 건가요? 아, 나 못 보겠다. 마... 어? 분명 보셨는데. 요 새끼. 어머. 너 뭔데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해? 어? 와. 인사도 안 해? 그 이후에 어떻게 두 분이서 지내셨는지? 저희 뭐 똑같았죠. 그것 때문에 뭐 더 얘기를 더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고요. 뭐 연우 때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해봤자 싸움만 나지. 그래도 예비한테 인사를 해야지. 큰일 났다. 그럴 때 아빠가 야 인마 애비 보면 인사라도 한번 해야지 인마 그래 한번 하지. 아 골이 더 깊어지겠는데. 더 아예 안 나오겠는데. 그 얘기하려면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해야 돼. 매일 야단쳐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온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익숙해지신 것 같아. 아버지가 사실 빨리 드시진 않으세요, 식사를. 밥이라도 편하게 먹자, 이런 게 약간 깔려있어서 혼자 먹을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 들어가실 때까지. 시간 끄는 거구나. 아, 어떡해. 설마. 어? 그래도 그거 안 내, 그래도? 생각보다 최악은 아닌데, 이 상황이? 같이 앉네. 말이 없으죠. 하숙집. 식당 게스트하우스에 개하예요? 저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에이그. 어떡하지? 딱 마주치는 것도 뭐 오랜만이고 그래도 아빠와의 어떤 뭐 약간의 대화? 조금 이제 그렇게 말을 좀 걸어볼까 해서. 잘 잤니? 이런 거라도. 자, 용기 있게. 마지막 수영 끝난 거니? 잘 봤어? 어? 잘 봤어? 형. 아. 어떡해. 식탁에서 딱 모였다 그러면 또 약간 불편한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그런 게 항상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잘 봤니? 뭐 이제 이런 아 질문이 나왔죠. 잘 봤냐? 이런 질문이 저는 이제 약간 힘들어요. 하필 첫 대화 스타트가 시험이니까 또 닭가슴살 무슨 맛이야? 이런 거 여쭤보시지. 한 입만 먹어도 될까? 이런 거. 왜냐면 어렸을 때 또 뭐 오디션 뭐 봤어요. 잘 봤니? 결과를 물어보니까. 아니 잘 못 봤어요. 왜? 왜 잘 못 봤어? 아. 여기서 왜가 나온다고? 저는 항상 모든 일에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과정을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 뭐 이제 이런 결과를 항상 물어보시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빠 입장에서도 마땅히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시험 얘기를 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큰 의미가 있던 게 아닌데. 마땅히 화제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아빠들은 다 저렇게 하지 않나요? 자네는 잘못된 게 없어, 이거. 감사합니다. 어, 당연히 물어보지, 그럼. 아빠 편하고 나 편이 있습니다, 지금. 아빠 편이세요. 아빠 편은 똘똘 뭉쳤어요. 그러면 졸업 시간 언제야? 모르겠어.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가지고. 네가 안 갈지 모른다고? 야, 졸업식에 안 간다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럼. 아이고. 너무 멀어요. 어딘데? 천안. 좀 이해가 안 된다. 아이고. 아, 아니, 아니, 근데 아들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세요? 모르죠, 보통은. 대, 아니 대학 정도는 알아도 대학원은 어디 가는지 잘 모르지. 어 말도 안 돼. 자 백이섭 선생님. 그건 말도 안 되지. 급하게 손절. 아니 대학원은 뭔 차이에요. 어차피 아끼 안 된다니까. 좀 무관심하신 것 같은데. 아유 몰라요. 아우 뭐. 아니 난 제일 신경 쓴 게 오히려 학비. 1년에 두 번 내야 되니까. 아, 돈 나가요. 어, 그건 내가 내주니까. 근데 잘 나가라. 대학원이라는 건 알아야지, 사람아. 그래요? 어. 근데 안 간다라는, 졸업식이 안 간다는 게 난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뭐 안 갈 수도 있죠, 뭐. 졸업식이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글쎄, 나 대학원... 그게... 아니, 그러면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날 왜 못 가는 거야? 라고 대화가 더 이어지질 않고. 얘기하니까 멀어서 안 간다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럼 데려다 줄게, 내가. 어우.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일단 그거 얘기하기 이전에 이게 올라오잖아. 그래. 나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부분인데. 학생이 졸업식을 안 간다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데려다줄게 이렇게 안 간다는데 본인이. 아니 말이야 도대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갑자기 또 일로 붙으시네. 또 화가 나셔서 다시 또 정리. 근데 요즘 졸업식 안 가는 친구들은 많아요. 어, 많아요. 실제로. 맞아요. 대화 나온 게 두 개가 시험하고 졸업식 왜 안 가냐.